아,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렸잖아. 아, 시간 없어. 빨리빨리. 준비됐지? 그럼 바로 시작한다. 헬로 아로와. 뾰로롱. 네, 오늘의 질문은 제가 읽어볼게요. 오케이. 아스트로 전화에 듣고 입덕한 팬이에요. 언제 전화하면 되나요? 어디로 하면 돼? 라고 하시는데 사실 활동할 때 이게 네. 저희가 곡 제목이 전화에다 보니까 네. 팬분들이 그때도 한창 어디로 전화하면 되냐고. 맞아. 전화를 해놓고 전화번호 안 알려. 맞아요. 아, 전화 연수자 불러. 락키 형이 네 목소리 간질간질 거기 불러봅시다. 네 목소리 간질. 아, 다 같이. 봐, 이제 이제. 네 목소리 간질간질간질하게 쓰면 살짝 포근포근하게. 아니 유니버스에도 네. 프라이빗 콜 서비스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기억나죠 여러분? 네. 저희 같이 AI 보이스를 위해서 문장 녹음하고 했잖아요. 네. 진짜 많았죠. 네, 우리 아로아들한테 하고 싶은 멘트를 새롭게 상황 하나를 딱 정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말한 건 이 서비스에 네,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오, 대박. 오. 현재 그 프라이빗 콜 상황이 안부, 응원, 힐링, 모닝콜, 굿나잇, 생일 축하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하나씩 하면 되겠다. 아니죠.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 정해서 이걸 제외하고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야.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하나 주신대요. 들을 수도 위로래, 싶을 수도 위로. 있지. 아, 나 위로 못하는데. 저녁 뭐 메뉴 추천. 점해추네요, 점해추. 형이 딱 지금. 나 이거 잘해. 어? 점해 메뉴 추천. 어, 지금 기분 좋아졌대.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나 이거 나 지금 생각났어. 야, 근데 이게 진짜 서비스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네네, 해야 됩니다. 나머지 조용해야 돼요. 냉채족발. 아니 진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배고프죠? 문자, 이런 식으로 문자. 아, 형 먹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냉채족발. 개그야? 아, 내가 할게요. 여러분, 야식으로 뭐가 끌려요? 냉채족발. 어때요? 재밌다. 어때요? 맛있겠죠? 맛있겠죠? 저랑 같이 먹어요. 저랑 같이 냉채족발 먹어요. 좋은데 AI예요. AI네. 이게 진정한 AI지. 점해추. 비니씨부터 할래요? 아, 저부터 할게요. 네. 오늘의 저녁은 왠지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은데요. 소머리국밥. 우와, 아유, 소머리 국밥하니까 꼬르륵 거렸어. 와, 형, 진짜 드라마다. 다시. 다시. 자, 오늘 저녁은 왠지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은데요. 제 추천은 소머리 국밥. 소머리 국밥이에요. 우리 따뜻한 국밥 먹으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오,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라키 형 준비됐나요? 예. 오케이, 자 준비 큐. 너 오늘따라 되게 순둥순둥하게 이쁘게 생겼다. 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 왜 웃어요? 아, 그거 먹자. 순두부찌개. 솔직히 잘했다. 아, 좋았다. 상황 좋았다. 오, 잘했네. 아로아, 많이 배고프죠? 저녁 뭐 먹을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 따끈따끈한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어때요? 맛있겠죠? 같이 먹을까요? 아, 이렇게 자신없게. 아, 그래. 아, 좋았는데 메뉴 네? 너무 좋았어. 나 거기, 야, 거기도, 거기. 그래! 아, 아니야. 아, 다시 해볼게요. 한번 해봐요. 아로아, 많이 배고프죠? 제가 저녁 같이 뭐 먹을지 고민 많이 해봤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저녁으로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어때요? 맛있겠죠? 같이 먹을래요? 오, 아, 좋았어요. 어, 메뉴 선정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된장찌개 제육볶음 먹고 싶네 지금. 아, 자, 사나 씨. 난가? 너 오징어 볶음 하면 안 되냐? 오징어 볶음? 안 할 건데. 아, 그래. 아, 냉채족발 진짜 맛있겠다. 아, 왜 이렇게 냉채족발. 저 해도 되나요? 네! 사나 네, 기대할게. 재미없으면 죽어. 아루아, 우리 저녁 뭐 먹을까요? 요즘에 제가 빠져있는 음식이 하나 있긴 한데 마라샹궈 어때요? 마라샹궈에는 우리 루아가 먹고 싶은
재료들 다 넣어가지고 같이 먹자요. 그러면 아라가 시켜줘요. 네, 소통 하네. 소통에 약간 추천을 하라니까 무슨 됐나요? 됐나요? 네. 준비 큐? 가겠습니다. 아, 형 형은 그거 했으면 좋겠다. 형은 진진이니까 진라면. 아니 이거 개그가 아니라. 아니 이거 지금 거야. 진지하게 해야 된다. 진지하게 해줘야 된다고. 자자자자. 자 레디 레디 액션. 아로아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라 힘들죠. 아 근데 제가 먹고 싶은 게 생겼어요. 같이 먹으러 갈래요? 동해안 가가지고 나랑 회 먹자. 그 돈 지금. 아니, 아니 회 먹으러 동해안까지 가야 돼요? 아 저녁에 같이 갈 수 있죠? 왜 자꾸 태클이에요? 요즘에 배달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어이, 정말 뭐... 낭만이 있지 사람들이. 회 회만 먹어요? 아로아 다이어트 하느라 힘들죠? 성게 성게? 성게까지 아 그만 해놓고 알았어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해. 자 레디 액션. 아로아 다이어트 하느라 힘들죠? 아 제가 먹고 싶은 게 생겼는데 개불 개불 저랑 같이 동해안 가서 회 먹을래요? 성게도 먹고 개불도 먹고 개불도 먹고 멍게도 먹고 해산물이랑 회 먹고 매운탕까지 먹어요. 오, 아 좋았다. 오, 웃음 참느라 힘들었네. 오, 맛있겠는데. 좋았어요. 자, 그러면 헬로 아로아 여기까지. 아쉬운 사람은 아스트로한테 전화해. 왜냐면 그저 밤새 듣고 싶은 것은 아로아 목소리뿐이거든. 그럼 기다리다. 안녕. 바람이 너에게서